슬슬슬슬슬슬 얘가 지방떡 몸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탁 흡수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준대요. 다른 살찌는 드레싱 말고 요거트 드레싱 만들어가지고 같이 뿌려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선체로 흡입 중. 그런데 미려 씨, 냄비에 끓고 있는 건 뭐예요?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뭐 생수도 좋지만 구기자차도 같이 먹고 이러면 좀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려 씨의 숨겨진 다이어트 비법, 구기자를 활용한 요리가 완성됐는데요. 이제 맛을 볼 시간. 어? 모아도 한 입 거드나요? 고마워. 자. 구기자 소스에 방울토마토를 콕 찍어 엄마 입으로 직행하는 효녀 모아. 다이어트는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미려 씨가 놀란 이유는? 뭐하냐. 이래서 강아지들이랑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된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쩐지 안 없어졌어. 비명 소리를 따라온 곳. 그런데 미려 씨, 누워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약간 자세 교정이랑 이렇게 통증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요가 학원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진짜 쉬운 걸로. 네. 어려우면 안 하시니까. 그렇죠, 절대 안 하죠. 편하게. 근데 원장님, 네네. 집에 있는 베개는 다 푹신하잖아요. 네, 푹신한데 조금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해도 돼요. 아, 겹쳐서. 오. 네네네. 그래서 다리는 쭉 밑으로 뻗어진 느낌으로 하고, 네. 팔은 이제 양 옆으로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목이 뒤로 정말 그냥 그대로 똑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미려 씨. 그녀처럼 요가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자세라는데요. 근데 지금 살짝만 했는데도 목이 뒤로 조금 이완된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지? 물고 나면 평소에 못 써잖아요. 네. 약간 이게 피가 탁 쏠렸다가 탁 다시 내려가니까 되게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